나이가 적합한 편집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박남수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이제는 단 몇 번의 클릭으로 2D 이미지를 3D로 교체할 수 있고 옷의 로고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카메라나 배우가 없이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집에 유용한 플러그인과 AI 자료들은 쇼츠를 통해서 업로드 중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무튼 AI의 파급력은 영상 편집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도와주는 플러그인과 저사양 PC에서도 편집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국내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와 편집을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필모라를 사용해서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에서부터 결과물의 퀄리티 그리고 성능까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연기 영상과 음악 두 개면 끝이며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사용해 편집을 진행해 볼 예정이며 편집에 소요된 시간은 좌측 상단에 표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판을 사용해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막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상과 사운드를 타임라인에 불러오겠습니다. 불러들인 영상의 액션이 시작되는 지점과 음악의 효과를 넣어줄 구간을 매칭시킨 뒤 잘라주시고요. 다음으로 이펙트에서 로우 패스를 검색해 넣어주고 수치값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해주면 주위 소음이 차단되는 이런 효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니메이션 효과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악을 재생하는 화면을 녹화해주고 타임라인에 불러와준 뒤 크롭 이펙트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상단과 하단의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트랜스폼을 검색해서 넣어준 뒤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넣어주시고요. 키프레임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진행했지만 본인 취향에 따라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플레이어의 뒷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울트라키를 검색해 넣어주고 배경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색감이 겹쳐서 필요한 부분까지 지워지게 되면 영상을 복사하고 마스킹을 해준 뒤 중첩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배경을 지우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피사체 뒤로 보내기 위해 비디오 1 영상을 복사해서 비디오 3에 위치시켜주고 마스킹을 할 영상의 구간만 남겨준 뒤 간단한 마스킹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마스킹을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자동 마스킹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마스킹 작업을 모두 마쳤다면 패더 값을 15 정도로 올려주면 이와 같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용할 음악을 타임라인에 넣어주고 배우가 음악을 재생하는 지점에 위치시킨 뒤 볼륨을 조절해주고 오디오 1의 사운드를 컨트롤 D를 눌러 게인값을 서서히 낮춰주기만 하면 이 효과는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이제 필모라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와주고요. 오디오 효과에 들어가 사운드를 검색해 타임라인에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사운드 효과 시작점에서 레이어를 잘라주고 오디오에 있는 필터 중 로비를 선택해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스포티파이 영상을 불러와주고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애니메이션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도구에 들어가 크로마키 기능으로 배경을 지워준 뒤 이제 마스킹 작업을 하기 위해 비디오 1의 영상을 복사해서 비디오 3에 위치시키고 마스킹 영역만 컷 편집을 해준 뒤 AI 인물 효과를 클릭해 배경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인 음악을 불러와서 위치를 지정해준 뒤 개인값을 조절해주기만 하면 모든 편집이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두 영상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편집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프리미어 프로에서 소요된 편집의 시간이 더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필모라는 프로그램이 가볍고 영상 소스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검색해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 편집에도 사용이 가능한 AI 기능들이 많다 보니 편집에 걸리는 시간이 어도비에 비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더 많은 편집 기능을 지원하고 키프레임이나 블러 같은 효과의 세밀한 부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성능 면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작하기가 복잡한 이러한 효과들을 필모라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취미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나 빠르게 결과물을 얻고 싶은 분들에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교체하며 사용하는 편이라 간단한 영상 편집은 필모라나 캡커즈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비교 영상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에 더 메리트를 느끼시나요? 본인의 의견을 영상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하나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